가수요. 가수. 가수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이 되고 싶고요. 가수요. 당연히 가수죠. 가수죠. 만능 엔턴 뭐냐? 테이어. 저 가수죠. 가수 안 되면 커서 라이브 카페 하나 차려야지. 21세기 청소년들의 뜨거운 비상이 시작된다. 미국의 백스트리트 보이, 일본의 스마프, 한국의 H.O.T.를 목표로 이제 세계적인 슈퍼 메가톤급 아이돌 스타가 탄생된다. 21세기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의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요즘 교육도 입시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는 적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BC 목표 달성 토요일 악동클럽에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재능과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2020 글로벌 프로젝트 목표 달성 월지 탈출 제3탄 악동클럽. 악동클럽은 1차, 2차, 3차 오디션을 통해 최종 멤버를 구성한다. 그 첫 번째 오디션 지역, 물맑고 공기 좋아 명창이 많기로 유명한 고장 전라도. 전라도 지역 오디션 총 참가학생 수는 874명.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진은 지역 예선을 실시했다. 전라도 지역 1차 예선 통과자 수는 34명. 34명의 통과자들. 이제부터 악동클럽 멤버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전라도에서 예선 오디션. 과연 합격자는 누가 될 것인가? 먼저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음악 소양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실력 테스트. 음악에 맞춰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대는 것으로 락 매니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야금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소리 새끼야. 스스로 작사, 작곡하고 직접 노래하는 아티스트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음악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수, 가사, 뭐.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감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다음 들려주는 곡은 가곡의 왕이라 불리우는 슈베르트의 대표작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힌트, 물고기의 종류입니다. 물고기가 뭐 되는지? 피시 상태. 자잖아. 자기네? 슈베르트가 맞아요? 백조가 물고기예요? 다음 들려주는 노래 제목을 적으시오. 제목?
아싸. 정확히 지금 MBC 이제 프로그램 많이 했다고 했고 딱 올라간다 자막 뜬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평일 아침에 아들 뭔데 내가 평일에 방송 영어 간다니까. 못 가겠어 지금. 미안해. 점수는 55점. 본선 오디션을 평가할 심사위원단은 올지팔군의 히로인 김정민, 오늘의 올지팔군 경험에서는 뛰어난 안목과 10여 년의 가수 생활에서 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가창력과 개성을 평가한다. 마이더스의 선 신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수가 될 수 없다. 유승준, DJ 디오씨, 골든, 한국 최고의 가수들을 배출한 장본인, 예민한 관찰력과 탁월한 선견지명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가수적 재능을 평가한다. 이 시대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 이희재. 노래면 노래, 개그면 개그, 바람이면 바람. 신세대적 개그 감각과 가수로서의 자질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기와 재능을 평가한다. 들어와. 어우 잘생겼네. 광주 서독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노천. 누구? 박지윤. 박지윤? 박지윤? 박지윤 참 쉽다. 오 똑같아. 우리가 뒤에 봐봐. 태극기를 왜 걸어놨을 것 같아? 커다란 태극기를. 그 칠판이 잡히기 안 좋으니까. 아이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청년들 아니야. 네. 왜 안동클럽에 지원을 했지? 네, 학교에서 가요제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대상 받아가지고요. 선생님 추천. 네, 무창도 많이 준비했는데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브라이언. 현실이 숨하기 전에 터보의 김정국. 내 분에 닿은 하얀 한방는 촉촉한 너의 입맞춤과 눈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똑같네. 강현수. 강현수? 솔직히 안 좋다고. 그 창법이 특이해서 이제 세상은 뭘 잘하는 거야? 네? 아, 아니요 좀 잘해요. 나 이해해줘 사랑해본 사람들이 날 거야. 응원단이야? 예, 응원단. 짝, 완전. 싸움을 잘하게 생겼는데. 싸움이요? 아니 이게 어디 가서 그냥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학생같이 자기는 보호할 수 있고. 예? 자기는 보호할 예, 수 그죠. 있고. 예, 그죠. 아, 요즘 학생들도 그냥 다냐? 막년에 뭐 신년에. 예, 그죠. 그래? 그죠? 학생들 살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강산에 모창. 모창. 보이지도 누구야? 예? 누구야? 누구야? 아닌데? 아니잖아. 아니 다 똑같다 그러던데. 누가? 동네에서? 동네에서? 창이. 아니야. 솔직히 냉정하게. 안 똑같지? 강산에? 아니지. 똑같다고? 아니, 강산에 가 요즘 좀 뭐야 이거 쉬었어요 많이. 그래 그만하자. 아직 안 끝났어? 인자 시작이에요. 아니, 아, 안 돼. 너무 인자부터 좀. 저 그 춤이 인다. 오케이, 오케이.
가정의 아름답고 순수한 그것은 이렇게 당신이 당신이 내가 하고 있을지 누가 하고 있을지. 야 이상기 상현아 바지를 왜 이렇게 줄여줬니? 겨울이다 보니까요 바지가 크면은요 밑에서 바람이 이렇게 휙휙 들어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밀어서 봐봐. 우리 상현이는 공부 좀 하나? 공부요? 제 뒤에 세 명 정도 있어요. 공부가 싫어? 아 싫은 건 아닌데요. 막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생이 바쁜 일이 뭐 있어? 어떤 일 하는데? 막 학교 끝나고 PC방도 가고 운동도 하러 가고 여자애들도 만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딱 집에 들어가면 12시 돼버린 게요. 공부할 시간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거든. 상현이는 주말은 어떻게 되나? 저요? 한 막소주는 한 세 병 정도 마실 수 있고. 막소주 큰 거? 아니요. 그럼 그냥 2협짜리? 그 있잖아요. 막 이름 있는 소주 말고 그냥 진로 소주, 보배 소주 막 그런 소주 말이에요. 진로 보배 다 이름이 있는 거야? 이게 막 곰바구네 뭐 차미슬이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싼 거? 그냥 속이 다 보이는 소주. 그러면 그 차미슬이나 곰바구 그런 거하고 그건 저기 상현이가 얘기하는 막소주하고 그 술 맛의 차이가 어때? 막소주가 좀 더 진해요. 아 근데 원래는 못 먹는 나이 아니야? 예? 못 먹는 나이 아니야? 못 먹는 나이인데요. 딱 동네 가보잖아요. 그러면 딱 정보가 와요. 어디가 뚫린다. 한 명씩 다 각 술집을요. 애들 한 두 명씩 해갖고 우리 애들 몇 명 있는디 이렇게 술 줄 수 없겠냐. 조용히 빨리 먹고 나가겠다. 그러면 어디 딱 뚫렸다고 전화가 애들한테. 그러면 이제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상현이가 그 자기의 간단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자기 PR을 해줘볼래? 아, 저는 1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후회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세상 그냥 좋게 생각하고요. 그냥 다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재밌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 상현이는 싸움 잘해? 나랑 딱 우랑 딱 싸지 먹으면요. 싸지 싸움. 예? 싸지? 한 붙는 거야. 1대1. 예, 우리 동네에서는 싸움을 싸지라고. 아, 싸지. 맞짱. 예? 맞짱. 예. 마사지. 마사지부터는 지진 않는다. 그 가출해 본 경험 있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저는 바람 쐬러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선생님들을 가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간에 저희 전라도를 그 흥분의 도가니가 만들었던 짱구춤을 먼저 보여요. 짱구춤? 예. 아 짱구 만화 짱구. 나 태어났어 뭐 하나 잘하는 거 하나 없고 못하는 거 많아. 그렇지만 나 이제 열심히 해볼 거니까 그러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 여기서 좀 땡겨 앉아. 저는 솔직히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청한 이유는 이것만 되면요 이런 생활 이제 다 청산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악동 클럽에 딱 발탁이 됐어. 예. 그러면 서울 올라와야 되잖아. 예. 여자친구는 어떻게? 계속 연락할 건데. 만약 연락을 못 하게 하면? 곤란한 질문인데요. 솔직히 잘 말하자면요. 여자는 많으니까. 아~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야? 김정민 씨 저거. 아, 나? 예, 이제. 누가 앞에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제 선배님이요. 블레싱 유. 아, 블레싱 유. 아, 이정도 있구나. 세이프 노래방에도 나와 있나? 예,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 그렇지. 너란 존재는 내게
내가 너 훔쳐서 봤냐 이 자식. 이 자식 형님 말해서 좀 빠져 이 자식. 또 또. 그 위에 잠바 누구 거야? 경찰서도 가봤네. 아, 경찰서요? 아, 경찰서 왜 갔어? 그냥 술 먹고요. 생활이거든요. 저희 애들끼리. 아, 술 먹는 게 생활이야? 예, 자주 술 자주 먹고요. 술 자주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패스하는 자주 하고 막 그런 걸 좀 즐겨라 해요. 저희 애들끼리. 그래갖고 그 좀 하다가 하루는요, 제가 술을 먹고 이제 시내를 가다가 경찰을 만났는데. 제가 술을 많이 취했었어요. 근데 경찰한테 이제 꼬장 그랬더 뭐냐고 뭐냐고 그랬고 경찰한테 너 뭐냐고? 예. 나 잡아가려고 그러냐고 야타 바로 연행됐죠. 경찰서 여기 파출소 가면은 예. 아저씨들이 뭐라 그래? 수범한테? 네, 한마디 또 왔냐 이런 아 그래? 예. 알아 이제?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정읍에서 수범이랑 종윤이 모르면 간첩이네. 그래? 아니, 여기 워낙 야행성이라 보니까요. 밤에 본 애들은 자주 보는데요. 이제 좀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실한 학생들, 모범 청년 학생들은 낮에 때만 본 애들은 못 보죠. 그래? 우리 종윤이는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네. 야가 여자친구랑 구타를 좀 해요, 구타를. 손가락 뭐라 그래? 그때 왜 맞았어, 종윤이한테?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수범이는 정읍고 가요제에서 대상했어? 예, 축제 때. 오늘 노래 뭐 준비한 거 있어? 노래요? 응. 아, 했죠. 너 한번 불러봐. 마이크. 아니, 그런 거 자켓 벗고 불러. 이거요? 어, 그게 더 멋있다. 멋있어요? 응.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튀어야지, 와. 볼 수 있다면 나 웃고 살 수 대표해서 예.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예. 하고 싶은 얘기를 시원하게 해봐. 정읍고를 대표해서 전국에 계신 저희 또래 국민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말고 희망을 갖고 우리 때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못하니까 얘기야. 이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세요. 그렇지만 끼가 있는 분들은 그 끼를 더욱더 살려서 이게 더 개발을 해야죠. 그게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끼를 찾아, 끼를. 아, 저요. 악동 클럽 멤버로 적합한 학생은 과연 누구일까?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 속에 학생들의 열띤 경합은 계속되는데. 저는요. 그 원래 종목이 트로트예요, 트로트. 아 근데 걱정이에요. 모든 노래가 타악만 트로트로 변해버니까요. 예를 들면 노래 불러봐봐. 예를 들면 그 뭐 아시나요? 조성모를 해도 시작.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났어. 가장 존경하는 베이로 선생님 노래. 순이야. 순이야. 부르는 거야 순야를. 예쁘진 않지만 마음 착한 순이야. 순이를 본 사람 전 한번 들어봐요. 너무 들어봐요 들어봐요 손을 아.
한번 들어봐. 상대모사 좀 들어볼까? 세 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김혜수. 아니에요! 오케이 캐시백에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다도씨 아니야? 아니야? 김혜수 씨! 또. 그리고 하나의 이수영. 예? 이수영? 네.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이다도씨네. 이다도씨인데. 진짜 어설픈 이나영이네. 별명이 진짜 여기 써있네. 잘 추네. 잘 추네. 춤출 때는 박경림의 모습이 나온다. 예? 나는 어디론가 떠나가는 우리 사랑을 기억에 머물게 해. 그 우리 지훈이 성적은 어떻게 돼요, 성적? 성적이요? 그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냥 성적은 그냥 건강합니다. 마음 졸이던 오디션은 이제 모두 끝이 나고 냉엄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운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저한테 이제 또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 합격자 명단이 있습니다. 7명이 뽑혔는데. 지금 점수 들리십니까? 자,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안 부르니까 먼저 뒷번호 됐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먼저 참가번호 22번 김성현. 4번 김상현. 한마디 하세요. 아 진짜 엄마 지금 엄마 진짜 많이 아파요. 지금 좀 감기 걸리셔갖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난방이랑 다 데려주시고 넥타이도 막 찾아주시고 그래갖고 엄마한테 진짜 고맙네요. 엄마 이제 앞으로 진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상현이 되겠습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7번 고청. 25번 최용균. 32번 임지훈. 참가번호 17번 김대중.
여기서 된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심사가 있고 오디션이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또 연습을 하고 자, 다 같이 악동클럽 파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악동클럽! 파이팅! 전국을 강타할 악동클럽 오디션! 서울, 전라도, 경상도 지역 예선에 이은 네 번째 오디션 지역 충청도! 충청도 지역에서 오디션 참가를 지원하신 학생분들은 1월 11일 대전 MBC 정문으로 오전 10시까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운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기대하십시오.